네, 자산관리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김종구 부장님 2주 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예, 네. 잘 쉬고 왔습니다. 아, 저희 또 이제 체크해야 할 부분들 먼저 살펴보고 그렇죠. 나서 또 눈여겨볼 만한 투자처들 예. 소개를 해주실 텐데, 일단은 그 2주간 가장 중요했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 먼저 좀 정리해볼까요? 지난주에 보면 글로벌하게 지금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분위기가 되어 있었고요. 미국 바이든 당선에 따라 가지고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는 게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국가들 중에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도이치은행이나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내년도에 기준금리가 두번 인상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요? 예. 그러면 오. 큰일 나거든요, 사실은.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 가게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내년도 2, 4분기 내로 원달러 환율이 1,075원까지 원화가 강세로 갈 거다. 1,100원이 깨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때까지 뭐 환율 예측해가지고 맞추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지금 발표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니까. 좀 우리가 이제 그 골드만삭스나 시티에서 전망치를 내놓으면은 좀 마음이 푸근해요. 어차피 안 맞을 거니까. 예. 그리고 뭐 일본화 재패나이제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본화되는 대한민국과 대만 중에 대한민국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 위주의 지금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한국이 넘버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대만은 사실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 중심에 예. 저기 그저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중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고용이 안정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예.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다 대형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도 거기에 맞는 이제 그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재벌이 있어가지고 예. 아마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라든지 원하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감안해가지고 강남 투자 스타일이라 이런 거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대형 국유기업들이 디폴트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 BMW하고 중국 자동차 사업 합작 파트너 화천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사를 본것 같아요. 예. 회사채 파산이 나가지고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칭화 유니그룹. 예, 그렇습니다. 칭하 유니그룹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대표주자거든요. 중국 내 가장 높은 신용등급 AAA가 파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전에 뭐 강남 회장님들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은 신용등급도 못 믿겠다. 회계도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투자는 일단은 접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는 뭐 미국 쪽에서 지금 화웨이를 비롯해서 막 저기 그저그 경계 제재를 가하고 있는 예. 그런 거 하고 무관치 않아 보여요. 아유, 예. 그렇죠. 관세를 계속 지금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수출도 안 되고. 그리고 올해 내로 지금 중국 내에서 회사채 디폴트 규모가 21조 정도 발생했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 기업이 글로벌 본드 시장에서 양키본드나 유로본드 시장에서 채권 발행이라든지 차환 발행이라든지 또는 프리미엄을 주고 발행해야 되는지 이런 사태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그이그 유로 시장에서 발행하는 게 판다 본드. 예, 예, 뭐 맞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제 부르는 거죠. 예. 예. 판다 엄청 써먹어 뭐. 그 그렇군요. 지난주에 왜그 얘기도 있었죠? 미국에서 챕터 11그 파산 보고 신청한 기업들이 3분기에 좀 많이 늘었다. 예, 네.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럽의 악동 터키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4.75를 인상했습니다. 확 올렸더라고요. 예, 10.25에서 4.75를 인상하니까 기준금리가 거기서는 15% 됩니다. 그 리라가 워낙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뭐 160원에서 리라를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달 전인가. 그러면서 분할 매수하시면 의미가 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 방어할 거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의외로 강남 쪽에서는 이걸 찾고 계세요. 그래요? 왜? 환차익은 비과세거든요. 아. 리라가 평균 리라 1리라에 한 300원 정도 움직였습니다. 한 3년 전에만 해도. 그런데 지금 한 14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리라를 방어하겠다. 그리고 이 리라 채권들 중에 트리플 A 채권들이 있습니다. S&P 기준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 부흥개발은행이라든지 뭐 IBRD, EBRD 뭐 그런 채권들이 트리플 A 채권,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리라 표시로. 그거 10%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리라로 사셨다가 환차익은 비과세니까 그냥 파셔도 그냥 올라가지고 파셔도 매매차익 비과세입니다. 환차익은. 터키는 종잡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위험은 에르도안이에요. 예. 대통령. 요즘 약간 네. 정신 차렸다고도 하고. 아유, 인간 본성이 어디 갑니까? 에르도안이 사실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많이 하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또 돈을 좋아해. 예, 네, 아무튼 리라 표시를 할 때는 예, 네, 뭐 물론 좀 리스키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예, 리스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되죠.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식으로 흔들리니까 또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거는 그냥 대한민국 정기예금의 1.1% 0.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중요한 게 예.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예. 그 사실 동유럽 쪽은 우리보다 1년 늦게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98년에 왔는데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그 고르바초프에서 옐친으로 이제 그 권력이 넘어가는 그때였다고. 옐친이 딱 들어오더니만은 한 3개월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디폴트 없다. 3개월 동안을 계속 저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썩어도 준치지. 예? 재정 러시아가 저기 어떻게 저기 그 디폴트를 하느냐.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기 그 월요일날 10월인가 저기 그 CNN 틀어보니까 디폴트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저기 그 거의 사회주의자 비슷한 예. 이런 저기 처제에서는 캐릭터들이 예 남달라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건 염두에 좀 두고 염두에 두고 그래도 예. 기준금리가 15%면 뭐 예 터키 리라로 예. 15%. 예. 그러고 나서 예. 리라는 반등을 좀 했나요? 예 그리고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예.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의 대형 디폴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와중에 이제 터키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15%짜리 기준금리가 나오고 있다. 예. 중요한 적이 그 변화를 보면 되겠네요. 네. 예. 네. 그걸 감안해서 어떻게 투자의 힌트를 삼아야 되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GE에서 발행한 5%짜리 연구채가 있습니다. 지금 안전한 거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워낙 혼동스럽고 그러시니까 이게 보시면 5%짜리가 지금 경상이율을 보시면 5.6%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율이 1년에 이자를 몇 프로 지급하느냐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GE에서 발행한 5%짜리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보시면 투자 적격 등급이에요. S&P 기준으로 트리플 A 채권 트리플 A 채권은 아니지만 트리플 B 이상이 투자 적격 채권이거든요. BAA3라고 되어 있습니다. BBB-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채권들을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달러로 5.6%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달러 하락하기 때문에 원화 바꾸시기보다는 추가로 달러를 매입하셔가지고 이런 채권을 좀 많이 사십니다. 최소 거래 단위는 $1,000부터 살 수 있으니까 일반 개인들도 문의하셔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1,000달러. GE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콜 기준이 보시면 연구채인데 2달 남았어요. 2021년 1월 21일 날 만약에 100센트로 콜이 들어가면 연수익률로 따지면 한 70% 정도 수익이 납니다. 날짜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일수 따져가 70% 정도 수익이 나는데 지금 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만기에 콜 기준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을 때 한 100센트에 수렴하면 콜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채권에서는. 그런데 지금 한 100센트짜리가 지금 우리가 91센트, 92센트에 살 수 있으니까 콜이 안 된다고 시장에서는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콜 이후에는 금리가 한 3.5% 정도로 떨어집니다. 콜 이후 리셋 금리가. 그런 상황인데 워낙 채권 등급도 좋고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이네트워스 인디비주얼들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더 추구하거든요. 일단은 원금을 지켜놓고 거기서 작은 이윤이 되면 폭락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터블런스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새로운 채권 또는 부동산
주식으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많이 찾으셨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1월 21일 내년 1월 21일에 있는 콜 일자에 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연구채로 그냥 가버리는. 예, 연구채로. 예. 예. 3.56%. 그리고 3.56%. 중간에 콜 이후에는 해외 글로벌 본드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발행자 콜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냥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심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저금리로 차환 발행을 해 가지고 이걸 내주겠다 그러면 그냥 받아야 됩니다. 발행자 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행 조건에 예. 콜이 있는 것도 있지만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콜할 수도 있는 예. 콜 이후의 날짜는 이미 콜이 있습니다. 항상. 예. 그전에는 이미 콜이 없고요. 콜이. 지 발행한 연구채 5%짜리 지금 5.6% 이자 지급식입니다. 그거 네. 채권 많이 안전하고 선호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게 창업자가 에디슨이죠? 예, 맞습니다. 에디슨. 미국 최대 최고의 예, 오래된 기업. 예, 가전세. 예, 에디슨. 예. 예.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도 설명해 주시면 좋죠. 아, 알겠습니다. 예. 엔진, 뭐 수력 발전, 뭐 의료 넘버원. 그렇죠. 예, 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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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파이낸셜 회사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파이낸셜. 오토 파이낸셜이죠. 오토로 내주는 예. 것. 예. 요게 5.7%짜리 퍼펙추얼입니다. 이것도 2030년에 퍼펙추얼 연구채인데 2030년에 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콜이 안 날 수도 있는 채권입니다. 요원한 일이네요. 예. 예. 요 채권은 채권 등급으로는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닙니다. 아. 예. 더블 B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발행사 등급은 트리플 B니까. 근데 어째 보시면 우리나라 뭐 현대캐피탈이 해외에서 발행하면 이 정도 등급을 못 받아요. 연구채 이 정도 등급을 못 받기 때문에 달러 대비해 가지고 한 5% 이자를 받으면서 설명이 필요 없는 오토캐피탈 회사니까 이것도 안전하다고 많이 찾으십니다. 한 5% 이자 받으시니까요. 달러로. 발행된 지는 얼마 안 되네요. 예. 올 9월 16일 따끈합니다. 예. 예. 9월 달에 발행했습니다. 예. 발행했고. 9월 달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소득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마 저기 그 대출 못 갚고 하다 보면 이제 오토론 쪽에서도 예. 대손이 어떻게 할 수가 많이 이렇게 예. 예. 뭐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신용등급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예. 되겠네요. 예. 저금리이기 때문에 또 기타 지금 뭐 개인 소득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 융통이 힘드신 분들 많이 지금 찾고 있어가지고 성장성이라든지 안전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5% 확정금리 이것도 1000달러부터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반 개인들도 살 수 있습니다. 하이네월스 거액 자산가만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한 규칙 있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거는 콜 이후에 예상금리도 지금 한 5.3% 5.4% 되니까 5.39 정도 예. 한 10년 정도 이자 받으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5% 이자 받고 안전하게 그냥 운용하겠다. 왜냐하면 은행 외화정기예금 1년짜리가 지금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외화정기예금 1년짜리가 만기 1년짜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등급도 괜찮고 5% 되니까 이런 틈새 시장이 있다. 예, 안전한 거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제너럴 모터스 파이낸셜의 연구채도 한번 살펴봤고요. 예. 그리고 오늘 좀 섹시하고 재밌는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뭐냐면 미국의 우량 대학들이 채권을 발행해요. 30년짜리, 50년짜리. 세계에서 가장 그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대학이 칼텍입니다.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뭐 네. 공대 있죠. 네. 칼텍이 3.65%로 발행한 채권이 지금 조금 올려서 3.4%로 이자를 줍니다. 대한민국 국채 등급이 신용 등급이 해외에서 AA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S&P 기준으로 전부 AA 아니면 AAA도 있습니다. 미국 국채하고 똑같은 등급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원화 발행 50년짜리 국채가 이자가 1.5%뿐이 안 줘요. 쿠폰이 1.5% 원화로 1.5% 주는데 여기는 신용등급도 더 뛰어나고 달러잖아요. US달러. 달러가 항상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 3%짜리가 있다. 그러니까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 거액 자산가들은 수익보다는 안전을 더 추구해요. 일단은 원금을 지켜놓고 변동이 심할 때 원금 이상 되는 걸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낮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 밸류 대비해가지고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거 정상 밸류 그걸 사기 때문에
칼텍 같은 경우는 지금 3.4% 이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의외로 한국에서 미국 유수 대학을 나오신 회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찾으시더라고요, 이거를. 동문 사랑이 또 독특하시더라고 한국에서도. 그거 보셔야 되고 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발행한 3.2%짜리 중간 밑에 보시면 네. 그거는 3.9%로 발행한 게 지금 3.2%로 지급되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 만기는 한 18년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도 트리플 A입니다. 네. 미국 국채하고 똑같은 등급이에요. 미국 국채 지금 30년, 20년짜리가 2%도 안 합니다. 1.5%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1.5%, 1.7%에서.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이것도 틈새 시장이죠. 트리플 A 채권이 미국 국채하고 똑같은 신용등급 채권이 3%가 넘게 이자를 받는다.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카고 대학 나온 분들 많으십니다.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네. 시카고 대학이 발행한 채권이 4%짜리가 지금 3.1%까지 올랐습니다. 가격이. 4%로 발행했는데. 이런 채권들이 경쟁력이 있다. 트리플 A 채권, 더블 A 채권, 안전한 자산. 최근에 시장이 전체가 많이 흔들리고 방향성을 못 찾고 있고 하니까 고객님들은 일단 안전한 데 파킹해놓고 또는 투자를 안 하든가 상황을 지켜보고 투자를 하겠다. 그런 시각으로 지금 많이 접근하십니다. 상담 스타일은. 우리나라는 대학이 채권을 발행을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못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주체가 법정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예. 금융기관, 그리고 주식회사 이렇게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 법인들은 저기 아마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저기 그저 법인교라고 근데 얘는 뭐 발행 막 하네요. 예, 예. 발행도 막 하고 의외로 또 유동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동문들이 한번 샀으면 그걸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보다 미국에는 정기예금이 없잖아요. 그 CD라든지 뭐 일반 뭐 CMA라든지 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ETF 투자를 하기 때문에 확정금리로 이렇게 이자 주는 채권이 고금리면서 안전한 채권이 잘 없으니까 동문들이 의외로 많이 거의 다 80, 90%는 동문들이 다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 기업이라든지 동문들이. 그래요. 뭐 학교 발전기금 내는 것도 저기 저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채권을 사주는 것도 네. 예, 예, 뭐 저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 대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도 이제 아시아계가 예. 뭐 저기 그 중국, 인도 이런 예. 애들이 가가지고 유학을 많이 했었는데 천사 사람들하고 예. 요즘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간다고 또 예.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예. 예. 생각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예. 좀 감안해서 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우리나라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학들도 외국 특히 중국, 네. 중국 학생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상당히 있고 우리나라 대학은 아마 저기 그 경계선이 천안 정도예요. 예. 천안 밑으로 내려가면 정원 못 채우고 천안 위로 올라오면은 간신히 정원을 채우고 수도권은 뭐 저기 저기 예. 채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울러서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연말이 예. 오잖아요. 예. 연말이 오게 되면 부자들은 특별하게 하는 게 있나요? 뭐 송년회 같은 거 말고 예. 자신의 어떤 저기 예.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예. 뭐 저기 그 이제 또 세금도 또 예. 내야 되고 하니까 부자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예, 좀 유튜브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감사 선임할 때 3% 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그 대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들이 암만 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상장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뭐 기타 우량한 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본인하고 뭐 반대의 의견을 하면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적대적 M&A라든지 기타 뭐를 하기 전에 감사를 반대편에서 항상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뭐 그런 적대적 M&A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감사는 그러기 그 대주주가 시켜주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직책이 감사 아닌가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요. 요즘은 또 부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정책 결정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지분을 사서 대주주한테 위임권을 주면 또 회사 주식도 오를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해가지고 감사를 예. 하시면서 예. 감사 의결권을 사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위임을 많이 합니다.
어길 거는 예.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또 12월 소위 이야기는 백기사를 서주는 거네요. 예, 백기사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지방 부동산이 지금 폭등했습니다. 대구 수성구하고 해운대. 대구 조정 지역으로 지정.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선정됐죠. 대구 수성구가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30년, 20년 지난 아파트가 수성구면 그 대구병장인데 그쪽 아니에요? 아, 거기는 방천동이고요. 네. 저쪽이 황금동 쪽입니다. 황금동. 황금동 쪽이 수성구입니다. 이름도 황금동이죠. 황금동이면 네. 그쪽에 그 막창 거기 막창도 많죠. 그러니까요. 예, 유명한 뭐 학군이 좋죠. 경북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그쪽이 30평대 아파트가 12억에서 15억에 거래가 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그 수성구 만천동에서 아 만천동에 계셨습니다. 거기 네. 거기가 저희군요. 대구 옛날에 대구 통합병원 있던데 그 자리는 예, 예.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 대구의 강남이라고 예 하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역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그쪽에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근데 해운대 부동산의 소지자들은 상당 부분이 일본 사람이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가 있던데. 예. 일본 재일교포들이 많이 샀습니다. 일본 분들도 많이 샀고 왜냐하면 일본은 언젠가는 지진. 없어진다는 말이 우리 그 타노록에 나와 있거든요. 타노 스님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분은 박물관도 있습니다. 저쪽에 수서에 타노 박물관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은 원래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워낙 똑똑하시고 하니까 스님들이 그분을 받들었습니다. 그래 예상을 하셨는데 그래서 타노 스님이 된 거예요. 네, 타노 스님. 야 영등포에서 목사 사는 것과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아, 그렇죠. 그 일본은 없어진다고 그분이 타노록에 그걸 했기 때문에 또 일본 사람들은 굉굉히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피난처로 해가지고 해운대 쪽에 많이 사들이고 계십니다. 예, 우리 세대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 세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또 굴러가는 얘기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지역이 있어요. 예. 그 지역이 바로 무진장이에요. 예. 무주, 진안, 예. 그 다음에 장수, 예. 무진장. 왜냐면 거기는 지형적으로 지진이 없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저기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상당히 이주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무진장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무진장. 제가 예전에 저기 귀촌하려고 예.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라서 그게 정확할 겁니다. 예. 예. 제주도도 엄청 많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다 빠져나오고 예, 있어요. 일본 분들 많아가지고요. 예. 제주는 중국이 많았죠. 그럼 일시적으로 많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부자들이 일단 저기 그 연말 되면 알바이트로 저기 그 주식을 사가지고 예. 위탁 예, 백기사 예. 그런 거 많이 하십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서 특별히 더 움직이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절세를 위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절세 채권은 딱 한 개뿐이었거든요. 지금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원화가 많이 강세니까 달러를 바꿔가지고 브라질 국채 달러 표시 한 4%짜리 있거든요. 그 뭐 이자를 뭐 천억을 받아도 비과세니까요. 한국 브라질 특별 조약에 따라가지고 그런 것들 안전하게 파킹 좀 해놓으신다고 그러는데 워낙 라틴 쪽은 안 좋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칼텍이라든지 시카고 대학 채권 좋아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체로 보면 만기가 장기잖아요. 예.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채 쪽에서는 대체로 보면 이제 그 무기명채가 많은데 예.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기명채인데 예. 미국 쪽에서는 기명채, 무기명채 그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기명채입니다. 무기명채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쪽은. 그리고 세금 이슈가 뭐냐 하면 본인이 그 신고해야 되잖아요. 매년 그렇죠. 버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면 거기는 진짜 감옥 가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기명채는 거의 없고요. 기명채권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 해줄 때 무기명적이 그 자산을 가지고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제 그런 걸 칼같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저희가 IMF 때 묻지마 채권 발행했잖아요. 네네. 기획재정부에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그런 채권을 거의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사용하지만 그게 뭐 10배가 올랐느니 20배가 올랐느니 있는 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마로 상속 증여세를 안 내고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최근에 뭘 가지고 하냐면 그 로또 1등 당첨된 그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권을 산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상속으로 이제.
그렇겠네요. 오래됐어요. 예, 기타 소득세만 내면. 아니 김정구 부대가 그걸 무엇으로 다 합니까? 아, 여기 와서 한 수씩 배워가겠습니다. 명동 사채 시장에서는 그것만 저기 그 웃돈 주고 사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복권과 관련되는 세금 뭐 22% 예, 예, 소득세. 그것만 내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상속승계를 하려면은 예, 50%니까. 예. 예. 물론 이것 좀 다 치면은 예. 저기 저 그 정도까지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복권 사가지고 넘겨주는 게 더 싸다는 얘기, 예. 얘기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것만 거래가 된다는 예. 거. 뭐, 아, 괜히 알려드렸네. 이거 블루오션이었는데. 아까 브라질 채권 이야기하셔서 최근 예. 브라질 쪽은 환율이 어떻게? 브라질이 지금 헤알이 지금 210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195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헤알은 지금 600원대부터 지금 200원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달러 표시는 좀 안전하잖아요. 그만큼 쿠폰은 낮습니다. 헤알이 10% 할 때 헤알로 10% 이자 줄 때 달러 표시는 6% 정도뿐이 안 줬어요. 지금 헤알이 6% 정도 이자를 주거든요. 채권 가격이 엄청 올랐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헤알화 발행 브라질 국채를 대한민국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잔액이 얼마냐면 8조 정도 됩니다. 지금 속을 끙끙 앓고 계십니다. 종전에 한 20조 정도 했다가 일부 리밸런싱하고 하셨는데 그거 일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로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머징 마켓 통화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지만 항상 올라갈 수는 없고 그 채권이 지금 한 20% 올랐습니다. 헤알 표시 채권도. 저금리라서.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부자들의 세상은 저희 그 우리 잘 모르니까 재밌어요. 나는 감사를 가지고 또 저기 저 관련해서 예. 알바하시는 것도 몰랐는데 나도 한번 예. 해봐야 되겠네. 그걸 또 알바라고 표현. 예. 저는 그냥 뭐 시켜만 주시면 감사합니다고 다 몰아드릴 텐데. 뭐 어쨌든 또 그런 얘기 듣는 게 이 시간에 재미. 재미죠. 예. 네. 그래요. 네. 오늘은 그럼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나? 예, 예. 아쉽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더 예. 재밌는 이야기들 예, 기대하도록 할게요. 오늘 김종구 예.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